오늘은 엘레이드와 가디안으로 진화 가능한 랄토스의 이로치를 잡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북부 에리어 3번 지역으로 이동합시다. 이곳에서 위쪽 나페산 쪽으로 쭉 올라가면 소나무가 있는 길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피크닉을 열고 샌드위치를 만들어줍시다. 재료는 토마토 슬라이스 하나, 짭짤 스파이스 하나, 매콤 스파이스 하나를 넣어줄게요. 페어리 속성, 반짝반짝 파워, 조우 파워 레벨 3이 나오면 성공! 피크닉을 잡으면 주변에 가디안과 랄토스 무리가 나타나는데요. 위쪽 소나무에서 아래쪽 소나무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리젠을 해도 좋지만 저는 이곳 중간쯤에서 피크닉을 열었다 접었다 하는 방법이 가장 편했습니다. 피크닉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위쪽과 아래쪽에 한 번에 세 무리의 랄토스와 가디안이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파랑파랑한 랄토스 이로치를 만나게 됩니다. 잡아볼까요? 유후! 랄토스 외에도 가디안 이로치도 함께 잡을 수 있으니 도전해보도록 해요. 이 밖에도 꼭 잡아주었으면 하는 이로치 포켓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 본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빠이빠이.